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또다시 일본이 해방을 노리려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웃 국가가 방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니 이를 계속 시기하는 게 지금의 일본인데요. 한국 방위 산업이 해외 수주에 도전할 때마다 일본이 정진 구도를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 방산 분야는 바로 잠수함인데요. 캐나다는 노후화된 자신들의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책정된 사업 규모는 하나로 약 6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미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의 발목을 잡겠다는 유형으로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까지 구축하여 수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해서 대상적역에 몸집을 부리는 지금 시기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를 획득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태양 방위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번 방산 시장의 승자는 이후에도 여러 국가로 함정 수출이 가능하게 될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수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하나오션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인 CALSC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노후화된 기존의 잠수함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지 네이버 뉴스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에 대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였고 여덟 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매체는 기존 디젤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무장과 가장 긴 잠항 시간을 자랑한다며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군에 대한 전문적인 소식을 다루는 네이버 뉴스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캐나다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캐나다의 무기 수요가 크지 않아 대규모 방산 수출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캐나다의 적성국들이 해군역에 몸집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2월에 크냐즈 포자르스키 잠수함에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신형 잠수함에는 불라바 대륙간 탄도미사일 16발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 해군의 핵잠수함 전략보안 목적으로 건조된 어폴더급 디젤 잠수함을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캐나다가 중고로 도입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의 크기, 속도, 잠항시간 등의 스펙은 작전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역시 중고품의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도입 당시부터 캐나다에게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는데요. 인수지표부터 비계고장과 선체용전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현대전에 필수적인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도 없다 보니 신형 잠수함들과 비교해서 수중작전 능력의 제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 같은 노후화된 무기체계가 늘 그렇듯이 유지고수의 문제점이 속출하다 보니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함대 성장과 캐나다의 북극 영토 방어를 목적으로 캐나다의 동서해안에 각 6척씩 총 12척을 운용할 계획인데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북극해를 접하고 있어 주요 해안선의 길이만 합쳐도 20만 2천 km에 달합니다. 이러한 긴 해안선과 북극해의 열악한 작전 환경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대형 잠수함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나다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인 것입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적게는 60조 원에서 최대 8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 척당 구입 비용 자체는 2조에서 3조 원 정도가 될 전망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들어가는 유지 비용과 총 수명 유지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8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 수명 유지 비용이란 무기의 최초 개발부터 폐기 처분까지 되는 모든 통합 관리 비용을 일컫습니다.
한국이 2023년도에 방위산업으로 총 19조 원대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조 이상의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한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장보고 3배치트 잠수함은 캐나다가 요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가 내건 조건은 첫째 핵잠수함이 아닌 공기구 요체진 체계를 갖춘 디젤 잠수함일 것입니다. 장보고 3배치트 잠수함은 세계에서 최초로 공기구 요체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명품 디젤 잠수함이라 평가받고 있어 해당 조건에 제격인데요. 두 번째는 캐나다 특유의 넓은 해상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잠항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장보고 3배치트 잠수함은 앞에서 말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동시 탑재 덕분에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배터리 수명이 길어 최대 항속거리도 18,520km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항해에도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가 미국제 무기체계인 캐나다로서는 수입하는 잠수함과 미국 장비들과의 호환과 체계 통합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및 후속 분수 지원 능력을 요청했습니다. 장보고 3 배치트 잠수함은 미국제 통신 장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캐나다의 군의 기존 통신망과 원활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하며 이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모듈식 설계로 최신 기술들과 손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장보고 3 배치트 잠수함은 캐나다의 작전 성능 요구를 모두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자로 참가하는 국가들의 잠수함은 캐나다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디젤 잠수함의 명가라고 불리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면면만 살펴봐도 모두 국제사회에서 잠수함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 독일은 타입 211을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당 모델은 폴란드 수주전에도 내세운 공해 기종의 잠수함이라 한국의 장보고 3 배치트 잠수함과도 연달아 경쟁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제대로 건조 작업도 되지 않은 잠수함으로 2023년이 되어서야 건조 작업이 시작되는 등 건조 속도가 늦다 보니 2029년은 되어야 취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 선도함의 해군 인도가 예정된 장보고 3 배치트 잠수함보다 3년이나 늦어지는 일정인데요. 당장 러시아와 중국 등 접속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마당에 지금으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 캐나다에 대해서 내역적이지 못한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작은 3,000톤급 규모의 바라코닥급을 제시했는데요. 바라코닥급은 디젤 잠수함을 원하는 캐나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핵잠수함입니다. 따라서 바라코닥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3,000톤급 A26형 잠수함을 제시했지만 역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스웨덴 분당국이 요청한 두 척도 2027년이나 2028년은 되어야 인도될 예정으로 한시가 급한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S-80급 잠수함은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유럽 국가 중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잠수함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함이 취역하고 이어 이번함을 진수한 타이게이급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84.5m, 폭은 9.1m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배치트 잠수함과 비슷한 규모이며 배수량은 약 3,000톤급으로 독일의 타입 211CD와 유사하게 533mm 어뢰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역시 캐나다의 요구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과 내서 손에 꼽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한국 잠수함과 비교해서 공기불유추진 체계가 탑재되지 않아 잠항시간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 등의 잠수함 수출을 진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컨소시엄 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경험 모두 해외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이 없다는 것도 한국이 노려볼 수 있는 단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캐나다 방산업체인 바브콕과 협력해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고수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형 잠수함에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 건조기술 및 정비기술을 캐나다에 이전하여 캐나다가 도입한 잠수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토록 지원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해군은 대한민국과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한민국 장보고스리 배치트 잠수함을 통해 신뢰성 있는 군수 지원과 훈련을 제공받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이제 북미까지 진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산 무기들을 중심으로 군을 구축해온 캐나다 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인데요. 7년 전 첫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던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잠수함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 전쟁이 도리어 중국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대양해군 건설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푸치 반군의 홍해 차단으로 말미암은 이른바 스웨즈 운하 사태는 국제세운과 글로벌 무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요. 중국은 이 떡밥을 귀신같이 물었습니다. 일례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앞다퉈 스웨즈 운하 사태를 보도하며 중국의 대양해군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해군의 해양 안보 활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부 열강의 우유 안보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얼핏 정당한 주장인 것 같지만 정작 그 실상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지나는 무유정만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겠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보여준 모습만 돌이켜봐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터무니없는 헛소리지만 영군을 얻은 작금의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스웨즈 운하 사태로 중국 해군이 글로벌 해양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무게추가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갈등의 불이 떨어진 건 다름 아닌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어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역사가 드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온 탓에 지역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 전략을 유지해왔는데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굳이 태양해군을 건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군축 기조는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호주 인근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갔는데요.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호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두 나라의 대립은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문제는 방위 산업과 조선 산업만큼 지공기가 중요한 산업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삐값 번쩍한 슈퍼카라 알지라도 수십 년간 차고에만 처박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호주 입장에서 다행인 것 방위 조선 산업 기반은 부족하더라도 막대한 자본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에서 만들 수 없다면 사오면 그만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호주는 10년간 111억 호주 달러 하나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용 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업에서 호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요. 호주는 앞서 잠깐 언급한 신형 호위함 11척 중 1차 도입본 3척으로 대한민국의 대구급과 중남급 호위함 독일의 맥볼 A200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독일 맥볼의 200은 반제 배수량 3,400톤으로 새 함정 중 가장 작지만 모듈형 설계로 무장 등 장비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애초에 호주가 신형 호위함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NZ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NZ급 호위함이 맥코 A200을
기반으로 만든 함정이기 때문인데요. 사우디 호주는 최대한 빠른 획득을 위해 1차 소유분 세척을 직도입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 자국의 조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양해군에 어울리지 않는 비교적 차분하며 무식체계 무기방산 특유의 느린 납품 속도와 소극적인 기술 이전 등을 생각하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스페인 알파 상처는 의외의 복병입니다. 만재 매수량 4,550톤으로 4,300톤인 대한민국 중남급 호이안과 거의 비슷하고 대구급 중남급 호이안과 알파 상처 모두 16세대 VLS를 갖추고 있는 등 무장 역시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더에서 나타납니다. 호주는 유독 대한민국 호이안만 대구급과 중남급 호이안을 모두 후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중남급 호이안의 레이더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중남급 호위함의 복합 센서 마스트는 A4 함정 레이더를 기반으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차기 국산 구축함 KDDX에 탑재하는 대공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 역시 중남급 호위함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4월에 진수된 탓에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적긴 하지만 중남급 호위함은 함대공 미사일로 SM 기반 미사일이 합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방공은 물론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역시 기대할 만합니다. 규모는 호위함이지만 성능 자체는 첨단 구축함에 비견될 만한 것이야. 방공 구축함이 단 세척뿐인 호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탐날 만한데요.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미 K9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할 만큼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육성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현지 생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금도 뜨겁지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큰 장점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적극성 때문에 대한민국을 눈여겨보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유의 예상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라면 최저 6년은 필요했을 구축함 17척을 단 2년 만에 찍어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적과 범핑 공세를 앞세워 조선 산업의 몸집을 틔우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의회 예상국이 중국의 조선 여력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비교할 정도입니다. 당시 미국의 분수물자 생산 능력은 연합국 전체의 보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수량 만 톤 규모의 수송함 리버티선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만 자그마치 2,700척을 넘게 건조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수백 척이 넘는 전투함정을 뽑아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양산한 겁니다. 괜히 미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련 몰락 이후 유일한 군사관 대국이 된 것이 미국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꾸준히 국방 예산을 줄여왔고 방산업체들에도 생산 비용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미국 자체적인 소유군이 워낙 막대한데다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독보적이다 보니 유럽처럼 방위산업 기반 자체가 압살나는 일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방산업체들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잉여 생산 능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추정국가라는 특성상 늘 잉여 생산 능력 확보를 중요시했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미국을 훌쩍 앞지어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치로 치면 무려 38%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53%로 1위인 걸 들어 중국에 밀렸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이 보급과 선박임을 생각하면 실제 기술 역량은 대한민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즉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수량만 키우는 게 능사도 아니게 된 현대해전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정 설계와 제작에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의 전투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부축함이 미국의 동급 체계보다 배수량이 더 높으면서도 보이 비용은 저렴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중국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헛소리를 날렸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재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자신들의 파이어 드래곤 480 미사일을 사용해
미 군함을 격침할 수 있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헛소리는 곧 한국과 전 세계에도 보도가 되며 실소를 자아냈는데요. 중국 측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의 파이어 드래곤 480은 탄두 중량이 400kg이 넘어 기존의 대한미사일보다 타격력이 우수하고 충돌 속도는 초속 500m를 넘어 10,000톤급 순양함이 이 미사일에 두 발만 맞아도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능 개량을 통해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은 단두발의 미사일로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을 격침할 수 있다며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에는 한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돌린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상황을 실제로 연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군 전문가는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쟁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개념의 워게임도 아니고 단순히 미사일의 명중과 파괴력을 워게임 시나리오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역시 뻥스펙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포장하는 중국 스타일의 제격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진행한 워게임에서 총 12발의 드래곤 파이어 480을 발사하여 그중 2발은 한전인 미군 순양함에 명중시켰고 해당 순양함은 그대로 격침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미사역으로 포장했지만 정말 실전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실전 능력의 검증인데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은 고장난 미국 위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약 247km 상공에서 위성을 요격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훈련 과정에서 이지스 BMD 시스템을 통해 8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스 BMD 시스템은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필수인 AN-SPY-1 레이더와 SM-3 요격미사일을 통합하여 미사일 방어 능력을 극대화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두고 미 해군의 전문가들은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은 미사일 방어에 중추라고 평가를 했으며 이지스 시스템을 두고 가장 진보된 해상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즉, 각종 실전 상황과 테스트를 거쳐 입증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을 두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자신들의 미사일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본인들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설령 극악의 확률을 뚫고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의 순양함을 맞추더라도 함정을 파괴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사일에 맞더라도 격침되지 않고 그대로 전투 능력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분명 실패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시험하는 과정에서는 실전과 유사한 목표물을 두고 실제로 정확한 타격과 파괴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한국도 미군을 도입할 당시 해상에 기동 중인 표적 선박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었으며 중국 유조선을 실제로 격침한 필리핀의 해상 미사일 사격 역시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중국은 정확한 실전 검증 없이 자신들의 무기 수준을 과대 포장하기 바쁜 나라였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충분히 중국 미사일의 타격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중국제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미 순양함과 동일한 AN-SPY-1 레이더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M-3까지 도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이지스 BMD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까면 깔수록 터져나오는 인도네시아의 만행이 이젠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가장 큰 흑역사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기술 유출이 적발된 시점은 2024년 2월의 일이니 최소 2017년도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KF-21의 새로운 성능 개량 버전이 공개되거나 KF-21 무인 편대기용 A4 레이더 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KF-21이 한국 공군의 핵심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단연간 꾸준히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재를 뿌리는 일대의 사건입니다. 특히 항기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넘어 해외로부터 한국의 보안 기술이 취약하다는 불필요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KF-21의 기술 유출 문제가 점점 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만행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발생했던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무려 20GB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자료들의 유출 시점이 기존에 알려졌던 올해 2월 초가 아니라 무려 7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기술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 확대와 내부 조력자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건 7년 전부터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2011년에 탐색 개발에 들어갔으며 2015년에 체계 개발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던 개발 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은 KF-21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려 했던 KF-21의 기술은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지금까지 공동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전한 기술은 아주 극히 일부의 초보적인 기술만 넘겨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야금야금 한국의 기술을 유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보다는 눈앞의 자그마한 이익만 생각한 인도네시아의 속내를 확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USB 등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저장 매체를 통해 다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내부 협력자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한국 내부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한 내부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기술 유출은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외의 다른 국가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두고 중요한 기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방산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은 해당 국가와 방산업체의 신뢰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KF-21의 기술 유출 사건을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잘못으로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시급히 확인해야 할 것은 KF-21의 타티아가 유출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타티아는 자동차나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사용하는 항차원 소프트웨어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도면을 이용해서 2차원의 평면으로 전투기를 구상했다면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의 시작점부터 3차원으로 구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타티아를 통해 복잡한 전투기 구조를 3차원으로 구현하거나 각종 부조역학적 분석을 제공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투기 설계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타티아는 종이 도면과 달리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시뮬레이션과 분석 기능을 통해 기초 설계를 수정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의 기본 설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될 경우 해당 자료만으로도 새로운 전투기를 복제하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가 처음 적발된 당시부터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가 무려 20GB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러한 핵심 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카티아 같은 자료가 유출되어 인도네시아 이외에 제3국에 유출되면 KF-21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라들도 손쉽게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KF-21의 수출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과도하게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것인데요. 한국은 이번 수사 과정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기술 유출과 분담금 축소 문제에 대해 한관계자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맹주국가로서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두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날에는 카이의 일부 관계자가 인도네시아 덕분에 KF-21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분담금 축소와 별개로 KF-21의 시장이 인도네시아의 협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TO-10 계열의 항공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국가라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준 부분이나 아세안 내부의 영향력 등의 정치 외교적인 부분은 당연히 한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면 그 덕분에 다른 동남아 국가에 연쇄적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과도한 갑질까지 눈 감아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대처가 결국 인도네시아의 끝없는 갑질과 만행을 불러온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기술을 유출하려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F-22와 F-35의 엔진 기술을 유출하려 한 후지안롱 사건입니다. 후지안롱은 자신의 취득한 엔진 기술들을 이용해 중국 과학원, 선양자동화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진해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항공기술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투기 엔진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FBI를 통해 수사를 개시했으며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것으로 군사기술 유출에 단호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유럽이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이후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원한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유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산 무기의 공세에 반감을 드러내며 한국의 시장 확장을 철저하게 견제했었습니다. 이유와 유럽의 군사 당국들은 한국산 무기가 유럽 각지에서 맹위를 떨치자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긴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20% 정도에 불과한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50%까지 반강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유가 외국산 무기를 배척하고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던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와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러시아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방산 협력을 강조한 이후에 태세 전환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은 한국에게만 안보 위협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 축의 만남에 진정급해진 것은 바로 유럽연합이었습니다. 북한의 지원을 등에 어분 러시아의 파상 공세를 유럽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SOS를 보냈습니다. 이유가 한국과의 협력을 다시 시도한다는 소식은 일본에서도 신속하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니홍에이자의 신문에서는 이유가 아시아 국가들과는 처음으로 안보 및 국방 관련 협력을 시도하게 되었다며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시도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무기 증산을 비롯하여 방위 산업을 다시 강화하고 있지만 EU 단독으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란 점을 언급했는데요. 기존의 EU 국가들의 무기 생산 속도와 성능도 러시아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러시아가 추가로 북한의 지원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을 보강하니 EU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절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 다수의 EU 회원국에 K9 자주포를 수출했으며 이외에도 K2 전차와 전후 K21 장갑차 등을 유럽에 수출했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한국은 유럽의 방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군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U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방산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각종 포탄의 생산 설비가 매우 잘 갖춰져 있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를 합쳐도 한국을 따라오기 힘든 수준입니다. 반면 유럽은
과거 평화의 시대 동안 자정 운축으로 인해 생산 설비를 과도하게 줄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한 달에 전차 한 대를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국가들로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문제는 생산 설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럽의 치명적인 문제는 생산 설비가 부족한 것보다도 숙련된 기술자가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방산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자본을 들여서 확충할 수 있지만 단연간 생산 기술을 습득한 전문 인력의 양성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전으로 마무리하면 연달아 발트해와 폴란드 등으로 언제든 추가적인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에는 느긋하게 수년씩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유럽의 방산 무기 가격과 생산 속도는 극악의 효율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와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를 비교하면 K2 전차의 가격은 배당 약 150억 수준으로 배당 가격이 최소 약 450억이 넘어가는 레오파르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생산 속도는 레오파르트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독일은 지난 2023년 5월에 레오파르트 2A8 18대를 자국 육군에 배치하는 사업의 국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18대 레오파르트 2A6를 이전했기 때문에 동일한 수량으로 신형 전차를 생산, 배치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 5월에 생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차는 이르면 2025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독일 육군이 18대의 신형 전차를 모두 투입하는 데는 무려 2026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제 아무리 신형 모델인 2A8이라 할지라도 자국에 배치할 18대를 생산하는 데만 최소한 3년의 기간을 잡아야 할 정도로 독일의 무기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린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수주전 당시에도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은 2026년에 첫 납품을 시작으로 2031년에 모든 전차의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독일보다 1년이나 빠른 2025년에 첫 전차를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로 노르웨이 현지에서 한국산 전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노르웨이가 독일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납품 단가와 생산 속도 측면에서는 독일이 절대 따라올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빠른군 현대화가 필요했던 폴란드는 인접국가였던 독일의 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2023년까지도 첫 물량의 납품을 장담할 수 없다는 독일을 마냥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 한국은 2022년에만 초도 물량 10대를 폴란드에게 납품하였으며 1차 계약 물량인 180대 중에서 2024년까지 이미 50대가 넘는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하였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2025년까지 180대를 모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독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노르웨이에 54대를 납품하는 일정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8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에 단 3년 만에 50여 대의 전차를 납품한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펜제우비치 2000, 린스장 갑차 등을 생산하는 독일은 유럽에서도 단연 앞서 있는 방산 강국입니다. 그런 독일조차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느린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강화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도 결국 자신들의 허접한 방산 실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유럽의 상황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급박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선에만 집중해도 그만인 반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와 자국의 군비 증강에 투입해야 할 무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즉, 쉽게 말해 러시아보다 두 배는 더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지만 이 문제는 절대 1, 2년 안에 유럽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생산 단가도 한국보다 3배가 비싼데 속도는 반대로 3배나 느린 효율을 보여주는 게 유럽 방산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럽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고 비난했던 한국에 다시 협력을 제시하는 태세 전환을 시전한 것입니다. 만약 유럽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방산 무기 생산 역량을 자각하고 한국과의 상생을 도모했다면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다수의 동유럽 국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유럽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다른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지원 무기 생산에 숨통이 트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결국 편시안적인 EU의 태도가 러시아로부터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야 말았습니다.